추자연 슬픈 가족사 부모 이혼 여동생 익사 배우 추자현이 중국의 한 방송에서 아픈 가족사를 털어놨다. 28일 방송된 장수희성 TV 명성도화가에서 추자현은 부모님이 이혼했다. 아버지는 10년 전에 재혼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억도 안 나는 어린 시절에는 여동생이 물에 빠져 사망했다고 떠올렸다. 추자현은 이날 가상 시어머니와 함께 가족 이야기를 나누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다. 이야기를 이어가던 추자현은 끝내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 눈물을 흘렸다. 가상 시어머니도 추자현의 사연에 눈물을 보였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은 추자현 아픈 가족사 안타깝다. 추자현 아픈 가족사를 딛고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기 좋다. 추자현 화이팅! 추자현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기를. 추자현 이런 가족사가 있었구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추자현은 최근 중국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현재 리얼리티 프로그램 명성도화가에서 중국 농가 시집살이 체험을 통해 친근한 모습을 선보이며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